지금부터 제가 라운지 어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건데, 이해하기 쉽게 어플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쪽 한번 보시면, 이렇게 더 라운지 어플을 들어가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가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뭐 이용권 보관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는데,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용권이 있다면 이렇게 이용권 등록을 누르고 나서 이용권 등록을 하시면 되고, 아니면은 내가 혹시 조금 이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가 있다면은 그 제휴카드를 누르시면 돼요. 저는 현재 따로 제휴카드가 없기 때문에 카드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, 제휴할 수 있는 카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봤거든요. 공항 라운지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제휴카드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이제 삼성카드라든지, 아니면 뭐 새로 만들 만한 카드가 뭐가 있나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. 실질적으로 앱에 등록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물 카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야 되는 카드들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라운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제휴 신용카드를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용권은 이제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따로 제휴 카드가 없을 경우. 그러면 이용권 등록에 가면은 이용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전 세계 라운지 뭐 1인 혹은 다인권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고, 1인하고 뭐 2인하고 약간 뭐 금액 차이 이런 거는 사실은 따로 없어요. 대신에 이 다인권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가 조금 좋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선물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뭐 1인권을 할 건지 다인권을 할 건지 이게 뜨고요. 그러면 내 이름이랑 뭐 받는 사람,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도 다 작성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용권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, 그 외에는 뭐 이용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라운지뿐만 아니라 직통 열차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, 뭐 호텔 브런치나 공항 리무진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한 번씩 좀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보면서 이런 기능도 사용해도 좋겠다 하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국내 공항 다이닝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봐봤었거든요. 근데 라운지가 이제 만약에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제공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다이닝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 호텔 있잖아요. 캡슐 호텔인 다락큐를 여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라운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오늘 노스 라운지에 갈 거예요.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미리미리 알아두고 가야 돼요. 노스 라운지는 이렇게 위에 있답니다. 출발. 여기는 이렇게 택배 팩스 전화할 수도 있고, 라운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좀 삿포로 라운지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곳이라 음식이 따로 제공이 안 된대요. 너무 아쉽다. 우처럼 왔는데. 그래도 간단하게 음식을 대체할 만한 뭐 마실 거나 캔디류? 이런 것들, 커피, 우유,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고, 얼음, 캔디, 컵, 우유,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. 이렇게 물 같은 거. 음식이 없다 보니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. 그냥 좀쉴수 있는 정도?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,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? 그리고 라운지이다 보니까 진짜 쉴수 있게 이렇게 자는 공간. 음식이 아니라 쉼을 좀 원하면 이리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